민경 씨는 그 가정이 있는 남편을 이제 유혹을 해서 많은 시청자들의 이제 분노를 샀잖아요. 예, 영상 한번 보죠. 예. 아, 우리 어머나, 형님. 진짜 실례하시네요. 성의를 그렇게 매물찾게 그러시 슬퍼요. 애교. VVIP로 모시겠습니다. 어머, 누르십 좀 봐봐. 저러냐? 아, 어떤 의미 안 넘어가? 예측 불가, 상상 불가, 이해 불가 여자. 날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 그러니까 여잔 그냥 사랑만 해주면 되는 거야. 야, 근데 되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뭐 오글대는 게 아니고. 이야. 결혼하기 전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근데 저희가 보기엔 실제같이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또 이런 생각도 한 적 있어요.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건가? 아니, 너무 잘하는데? 그렇지, 그렇지. 저 경험이 없지, 어떡해. 아니, 그러니까 이거 너무 잘하니까 저분이 오해할 수 있지. 저분이 진짜 원래 저런 사례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연기를 너무 잘했는데 그렇지. 너무 몰라서 잘하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 알아서 잘하신 거예요? 아, 제가 사랑과 전쟁을 26살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아, 그럼 진짜 몰라서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뭘 알겠어요? 제가 몰라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 유부남이 나한테 넘어오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남자를 뺏을 수 있겠지? 이런 경험이 어딨어요? 몰라서 잘한 거예요. 너무 몰랐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저 남자를 유혹해야 될까? 내가 어떤 식으로 대사를 치면 저 남자가 마음이 나한테 흔들릴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계속 상상의 날개가 펼쳐지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저렇게 하면 넘어오지 않을까? 계속 상상 속으로 연기를 뭔가를 만들어내게 되더라고요. 근데 연기 잘하던데? 너무 잘하지. 너무 잘해요. 우리는 하려고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눈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경험을 했었으면 오히려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같이 연기하는 이제 유부녀 선배님들은 제가 현장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현장에서도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집중을 못하겠대. 너 같은 애가 진짜로 내 남편을 꼬신다는 생각을 하면 맞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연기 집중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결혼도 안 했고 경험도 없고 막 이러니까 더 오히려 뻔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남편이 저렇게 누구한테 이제 꼬심을 당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뭐 내가 봐, 봤지만 봐요? 예, 봤어. 봤어. 현장에서 네. 봤어. 지금 나는 박사를 내는 거 같아. 어떤 식으로요? 어디다 대고 이게 여우 짓을 해. 이게 어떤 아니 그래도 여자들도 꽃뱀이든 아니면 이제 바람을 피려 꼬시려고 하는 그 여자든 사실 그 얘기를 막 하다가 아내가 노사연입니다. 딱 그러면 실례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니 진짜 그 예. 진짜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임금 씨가 진짜 그렇대. 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알았는데 앉을 수가 없어. 자기 너무 열. 거기 지옥문이야 앉는 순간. 어머니 난리 칠 것 같아. 어머니. 아유 뭐 저건 말로 표현을 쓰고 웃고 불불 떨리지. 그치. 다 찢어 달리 달리 찢어놓고 있지 뭐 진짜. 야, 더 세다. 야, 우리 누님은 죽여 했는데. 와.